아, 진짜 경치 미쳤다, 미쳤어. 와, 너무 아름다워. 잠깐 세워서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와,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사박동우레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군산을 출발해서 전북 임실, 구단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는 중입니다. 올겨울은 정말 신기하게 겨울이 따뜻하잖아요. 눈도 거의 안 오고. 저렇게 논밭을 보면은 저게 별을 뵌 곳인데 푸릇푸릇하게 꼭 봄처럼 저렇게 싹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은. 올겨울은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호사스러운 계절이네요. 여기를 건너게 되면 이제 김제시예요. 군산에서 김제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청하면 여기가 유명한 세창이 다리. 저쪽 옛날 다리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리 위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리 아래에서도 텐트 치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여기가 정말 오래된 다리예요. 저 다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철원 다리는 대부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만든 다리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 전라북도에서 오래된 다리들은 대부분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썼던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씁쓸한 역사죠. 오늘 스탠다드 풀페이스를 안 쓰고 이 클래식 풀페이스를 썼거든요. 클래식 풀페이스를 쓰니까 풍절음이, 와, 장난이 아닌데요. 예. 아마 마이크로 다 들어가겠죠. 이게. 달리면서 음악도 듣고 이렇게 집중해서 타기는 역시나 스탠다드 풀페이스 헬멧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어떤 분들께서 제가 80km로 주로 다닌다고 하니까 뭔 할배 속도로 다닌다고 막좀 놀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는 건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두 군데를 빨리 갈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는 집, 하나는 헤븐, 하늘. 제가 볼 때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위험한 거는 올라가겠죠. 느리게 달리면 달릴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이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바퀴로 달리는 이 기계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저 앞에 네 바퀴보다는 안전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자동차 전용도로도 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진짜 형편없는 그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차들 또는 사람 여러 가지 물체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마음껏 낼수 있는 도로가 솔직히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달리면 달릴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빨리 가는 거예요. 예. 그 빨리 간다는 게 좋은 의미로 도착지를 빨리 간다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남들이 놀리건 뭐 말건 저는 그냥 80km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뻥 뚫린 길에서는 당연히 뭐 아주 뭐 새만금이나 이렇게 달리기 좋은 길들이 있잖아요. 뭐 풀스로틀까지 땡겨본 적도 많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 이런 길에서 어떻게 땡기겠어요? 언제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정말 약간 미친 차들 많아요. 솔직히 이 바이크 타고 저도 운전도 하지만은 정말 아 이런 짓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차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대한민국에선 달릴 데가 없다고 봅니다. 300m 앞에서 부안 죽산 방향이네요. 이쪽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네요. 아는 길도 가끔 이렇게 내비게이션 알려주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좋은 이런 경치 보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좋아서. 이 로얄 엔필드 바이크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진동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 80km, 지금 달리는 속도가 80km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유유자적, 말 그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경치도 이렇게 뚫레뚫레 보면서 이렇게 달리니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열선 장비 완전 풀로 다 할리 데이비슨 열선 자켓 그 다음에 장갑 다 착용하고 달리기 때문에 아주 따뜻합니다. 이 길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입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런대로 또 운치 있네요. 이렇게 달려보니까 제가 그리고 오늘 FDR X3000 그 소니 그 액션캠으로 이번에 새로 구매해서 지금 교체를 했잖아요. 어저께 확실히 찍은 걸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광각으로 찍으면서 이 흔들림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FDR 1000V 썼을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 영상이.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울 때 저조도에서 이렇게 좀 화질이 개선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그 길이랑 이 길이랑 이렇게 이어지죠. 되게 멋있어요. 뭔가 이 길을 달릴 때 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양쪽은 이렇게 김제평야, 넓은 이 김제평야 펼쳐져 있고 이런 메타세카이어를 통과할 때 기분 정말 좋잖아요. 네. 세 번에 나눠서 메타세카이어 길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언제 한번 전라북도 여행 오시면은 한 번쯤 이렇게 이런 길도 지나가 보시면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 아이언 883을 거의 안 타네요. 그러고 보니까 충전발이 개념으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정도 받쳐놨을 때가 있었어요. 지하주차장에 배터리가 나간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타프린 커버를 이중으로 씌우고 항상 주차를 시키는데 이게 또 지하주차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다 만약에 받쳤으면 뭐 일주일만 해도 방전되는 분들 많잖아요. 종종 한 번씩 타도 방전된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그 바이크를 내려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방전이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도 잘 유지해서 이렇게 탔던 것 같아요. 벌써 4년 가까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곳이 그 유명한 구절제 와인딩 코스입니다. 제 영상으로는 한 번도 여기를 올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올리네요. 좋네요. 여기가 임실 구절초로 유명한 구절제 와인딩 코스입니다. 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예요. 여기도요. 확실히 꽤 고지대라 쌀쌀하네요. 열선 안 입었으면은 오늘 좀 추웠겠어요. 보니까 아직은 겨울은 겨울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회전이 꽤 큽니다. 이 구역. 예. 이런 데가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래서 추웠으면은 지금 얼어서 망설여서 안 갔을 길이에요. 이런 길은. 근데 뭐 올겨울은 뭐 이렇게 따뜻하니. 앞에 차들도 되게 조심스럽게 가네요. 탄력 받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 한 분 스쿠터로 잘 가시네요. 네. 아, 멋있다. 여기가 꽃이 활짝 피고 나무들이 화창할 때, 날씨가 아주 좋을 때 물을 보면서 이렇게 쭉 달릴 수 있거든요.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앙상한 나무들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름 운치가 있어요. 센티하잖아요, 약간 겨울이. 아, 멋있다. 시원하다. 이게 벚꽃나무예요. 벚꽃나무. 이게 뭔 나무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기 벚꽃이 쫙 필 때, 이 길을 쭉 달릴 때.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절경이네, 절경. 로얄 엔필드가 이런 길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 통통통통 거리면서 달리니까 아, 기분까지 좋아지네. 양쪽으로 벚꽃이 쫙 펼쳐져요. 아, 진짜
미치죠 미쳐. 달릴 때 바이크 타시는 중증 환자 형제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아쉽네. 오늘 타기 괜찮은 날씨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셨나 봐요. 아니면 제가 가는 길에 없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워낙에 요런 길들을 좋아하니까. 아, 사실제 터널. 전주에 사시는 우리 이현 형님께서 오늘 코스를 짜주셨거든요. 그래서 임실 구단마을 가기 전에 사실제 터널을 지나서 가라 경로를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터널이 경유지였어요. 경유지. 네. 구단마을이 멀지 않겠네요. 이제 순창군입니다. 순창군. 순창하면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고추장이 유명합니다. 에, 근데 굳이 마트에 가도 살 수 있으니까 순창까지 오셔가지고 고추장 드실 일은 없겠죠. 에. 중증 환자 형제님들 앞에 용맹하게 오십니다. 우렁차게 지나가시네요. 멋있네요. 멋있어. 너무 아름답네요. 앞에도. 아 맞아요, 예전에 여기서 커피 한잔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주 이한영님과 함께. 아 여기구나. 아 너무 예쁘다 여기. 경치 너무 좋죠. 와우, 커브 장난 아님. 원이네 원. 와 여기 멋있다. 우. 와 날씨 따뜻할 때 여기 지나면 진짜 좋겠네요. 계곡도 있고. 와 진짜 절경이네 절경. 이 전라북도가 아름다운 게 두 군데 군이 있어요. 하나는 완주군, 하나는 임실군. 여기는 임실군입니다. 완주도 예쁜 데가 정말 많아요. 운이란 반이란부터 해서 뭐 대둔산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데 이 임실도 만만치 않죠. 임실도 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예. 와 경치 미쳤다 미쳤어. 와 이 임실 구단마을이 그 영화 아름다운 시절도 찍었고 이장과 군수라고 아세요 혹시? 차승원 나오고 그 코미디 영화 있었잖아요. 유해진 나오고 차승원 나오던 그것도 그곳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예전에는 오지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섬진강입니다. 지금 이 흐르는 강은 섬진강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구담, 천담 써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 촬영 장소 써있네. 아 진짜 경치 미쳤다 미쳤어. 와 너무 아름다워. 잠깐 세워서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와 진짜 멋있다. 와 겨울에 이 정도로 멋있으면 진짜 와 여름에 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와 이 액션캠에 전에 쓰는 것보다 조금 광각이라서 아마 조금 더 넓게 잘 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멋있다. 가보자 한번. 아 여기는 천담마을. 구담 천담 이러는가 보다. 마을 이름이 되게 신기하다. 와 진짜 차 한 대 지나가면 딱 맞겠다. 이렇게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와 되게 완전히 진짜 산골 마을이네. 아이고야. 아이고 멍멍이 멍멍아. 자 구단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영화 촬영지.
부담마을 잘 구경하고 군산 쪽으로 향해서 갈까 합니다. 뭐 아침부터 점심까지 뭐 한 끼도 못 먹어갖고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2시 반이네, 2시 반.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이게 섬진강댐인가 아마 그럴 건데, 예, 제 기억에 아마 섬진강댐일 거예요. 이게 복귀할 때가 훨씬 예쁘네요. 강을 오른쪽에 이렇게 끼고 달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복귀할 때가, 아까 이쪽으로 갈 때보다 집으로 갈 때가. 나중에 여기 벚꽃 한번 필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예쁜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추워. 아우, 터널은 추워요 확실히. 어우 추워. 와, 터널만 나와도 온도가 다르네. 온도가 달라. 아이고, 저기 앞에도 형제 라이더분 있네요. 아이고, 우렁차다. 이제 군산에 거의 다 와가서 영상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제 영상 좋게 봐주시는 그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가게를 가서 또 내일 장사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열심히 라면 만들어서 또 맛있는 라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막동 호랭이였습니다. 예. 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끝나는 군산까지 오네요. 와, 진짜 너무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아, 빨리 가게 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